그 개념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의 x분의 1이던가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분의 1의 x이던가 말이야. 바로 이런 거를 좀 강조해요. 얘가 무조건 2다. 근데 요것만 알아가지고는 사실 응용이 좀안 되는 거거든. 자,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같은 얘기인데 이 자리에 x 꼭 x일 필요는 없고요. 무엇이든 3x든 2x든 4x든 뭐 x제곱 더하기 x든 간에 그게 뒤집혀서 여기 5기만 하면 다 2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오든지 그게 이렇게 뒤집혀 있기만 하면 2가 된다라는 거야. 이 얘기가 더좀 리얼한 이야기일 거고, 만약에 거기 바깥에 그 그래 그 계산 바깥에 뭐 3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었어. 그럼 3제곱인 거야. 4가 되면은 4제곱이고요. 5가 되면은 5제곱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크게 무리는 없겠어요. 힘든 점? 약간 이 정도까지. 그러면 내가 여기 3x 있지. 3x분의 2가 있어야 참 구색이 잘 맞을 텐데. 없네? 오,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여긴 3x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x분의 2 원본은 훼손하지 않을까요? 6이 있으면 되겠네, 진짜로. 그럼 2의 6제곱이라고 말해주면 2의 6제곱.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빼기 2x분의 1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는 못하죠? x분의 3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맞춰줘야 돼. 마이너스 6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 맞아. 그래서 2에 이거는 마이너스 6이고 더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6이겠죠? 이게 마이너스면 분수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 좀 해주고. 얘는 치환하라 그랬지? x는 1, t로 놓고, x 빼기 1 보면서 x 빼기 1은 t로 바꿔주고, 그럼 x는 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리밋, 그럼 x가 0으로 가지. x가 1로 갈 때는 t가 0으로 가니까 참 t가 0으로 가는 걸로. x 자리는 뭘로 바꿔? 네, t 플러스 1로 바꾸고요. 1 빼기 x는 마이너스 t로 바꾼답니다. 바꿔놓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t분의 1이었으면인데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상상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인 2의 제곱분의 1이더라라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x분의 1을 여기에도 한 번, 여기에도 한번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1 플러스 a분의 x, 즉, 이렇게 할까? a분의 1? 뭐 x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아무튼 이런 게 있잖아. 그게 뒤집힌 거. x분의 a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x분의 1이 왔으니 a가 밖으로 좀 이렇게 빠져나가서, 아니 참, 이게 a가 있어야지. a분의 1이, 미안. 원래는 x분의 1이고 이게 원본. 문제 주어진 거야. 주어진 건 바꾸지 말아줘. 근데 난 이게 있어야지만 2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 a분의 1을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변형한 걸로 치고 2의 a분의 1 제곱. 마찬가지로 1 플러스 ax도 보자. 뒤에 있는 곱셈으로 연결해줄게. ax분의 1이 있길 바라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누가 있어야 돼? x분의 1이 있어야 되므로 a가 이렇게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는 이만큼이 2라고 생각하고 2의 a제곱.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거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요거 나오는 건 알죠? 오늘은 두 번째 수업이니까 이렇게 너무 자잘한 건좀 신경 안 쓸게요. 지수 계산은 뭐잘 하고 있으니까. 쟤 어떡하지? 여기 2의 n 보이니? 자, 저 2의 n을 괄호에다가 분배를 다 해준,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는 거야. 얘는 슝슝슝 날려가지고, 따다다다다 꽂아주는 거야. 그러면 얘 n이 다 들어갔지, 뭐, 여기에. 예. 됐어요? 그런 마인드인 거, 이런 생각인 거고. 그럼 얘가 뭘까? 2의 제곱.
여기도 n 플러스 1인데 또 n이 있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생각해볼까? 얘 뒤집은 게 이쪽에 오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뒤집은 건, 여기 뒤집은 건 n 플러스 1 아닌가? 근데 왜 EN이 있냐고. 이걸 지키기 위해 얘한테다가 뭔가 장식을 달아줄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뭘 해주면 EN이 돼요? n 플러스 1분의 EN을 해주면 EN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좀 해줘. 이건 2가 되기 위해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램인 거고, 현실은 분홍색인 거고, 그래서 2의 무슨 제곱? n 플러스 1의 2n 제곱인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얼마? 그렇지, 그거 하는 거야. 얘도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볼 이유가 없어. 규칙적이거든, 이거는. n 플러스 2가 온다고 생각해봐봐. n 플러스 2분의 2n이겠죠? 그래도 역시 2의 제곱이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유추하는 거지. 규칙성을 갖추고 추측해야, 규칙성을 발견해 추측하는 게 이게 수학이지. 이거 맨날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고 노가다. 노동이란 말이야, 이거는. 근데 이런 노동은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위대한 계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러고 앉았으면 당연히 시간은 많이 가고 점수는 안 나오고 얻은 건 없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떡하지? 요 사람만 이제 기억해 주세요. x-1에 x 플러스 1이 있으면 x-1에 x-1 플러스 2 해주고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2 해준다.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게요? 자, 그거 가지고 이런 걸 하려 그랬지. 이렇게 하면 2에 뭐 어떻게 하잖아. 여기 2잖아, 이만큼. 리밋 x 무한대로 가니까. 근데 현실은 x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바램인 거야. 또다시 이건 나의 바램. 2가 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었고, 현실은 여기다가 뭘 해준다? x 빼기 1분의 2에 x를 보태줘야 x가 될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2가 됐고, 이거는 무한대로 가니까 2가 되겠죠. 뭐 답이 계속 이거는.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문제 만드셨나봐. 2를 좋아하시네요.